어. 나 어제 꿈에 오빠 나왔다? 진짜? 어. 나 나와서 뭐 했어? 헤어졌어. 우리 헤어지자. 뭐라고? 헤어지자고. 너 그런 얘기 무슨 갈매기살로 실컷 배 채우고 꽃등 심은 이름만 시켜서 맛만 보는 소고기집에서 하냐? 지금 장소가 중요해? 남자 생겼어. 넬라 판타지. 아! 넬라 판타지. 왜 너만 생기냐? 왜? 왜 너만 생겨 너만? 왜? 아 진짜. 그래서 뭐 하는 남잔데? 그냥 존재만으로도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는 남자들이야. 남자들? 들. 들. 아, 일로 오기로 했어. 아주 떼거지로 몰려 나오시겠구만. 그래. 아, 나오시라고 그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누나! 너무너무 좋아. 한 번씩 안아보자. 그래. 어우 어떡해. 자, 안녕하세요. 은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입니다. 잠깐만요. 뭐 이름이 키예요? 네. 뭐 열쇠씨예요? 네. 아 본명 김기범이잖아요. 무슨 영어 이름 쓰고 있어. 김열쇠로 하던가. 아 무슨 말이야. 영어 이름으로 키 얼마나 멋있냐. 그래요. 누나. 응? 내가 누나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게. 그만해요. 그만해. 좀 더 리플레이. 그만해요. 그만 플레이해. 뭘 리플레이. 그만 플레이해요. 참. 왜? 한 번만 플레이해. 오, 약올르네 진짜. 노래를 부르려면 제대로 부르던가. 어? 이 누나가 이뻐? 네. 뭐가 이뻐 이 누나가? 이 누나 아니잖아. 아니야 그 누나가 나 맞지. 누나 누나 맞지. 그 누나가 나 맞지. 그치 저 아저씨 신경 쓰지 말고. 어 앉아 앉아 앉아. 그래 앉아. 앉아 앉아. 어, 앉아. 와.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습니까? 주문하시겠습니까?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누나가 다 사줄게. 어. 그럼 누나. 응. 꽃등심 사주세요. 꽃등심? 꽃등심? 꽃등심. 꽃등심 1인분 얼마예요? 1인분에 49,000원입니다. 옳다구나!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청년들, 아유, 먹성 좋게 생겼는데, 그, 4명에서 꽃등심 20인분 먹을 수 있지? 닥쳐! 먹을 수 있잖아, 그치? 아 그럼요, 뭐. 저희 20인분 꽃등심 주시고요. 뭐, 먹다가 더 시킬게요. 예. 네. 아, 역시 그 운동선수들이라 그런지 아주 잘 먹네. 먹성이 뭐? 좋아? 누가 운동선수야? 운동선수 아니야? 어? 아이돌 육상선수잖아, 이 사람들. 무슨 말이야? 아니야? 맨날 그 드림팀에서 뛰어다니고 그러던데, 있잖아. 야, 몰라 가수야. 아니. 종현이 노래하는 거 못 봤어? 가수? 어 종현이가 노래 이렇게 하잖아 그지? 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 어쩔 수 없는 걸 어쩔 수 없는 걸. 맞아 어떻게 하지? 잘한다 누나 최고. 아, 잘한다 누나. 어, 아니 가수면 뭐야 가수면 맨날 네? 노래 똑같이 부르면서 노래 다 똑같아 들어보면 맨날 링딩동 링딩동 디기딩디기딩딩동 거부할 수 없는 나의 마력을 루시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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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 영감 전파하는 기차 놀이다. 시골 영감이 왜 나오냐? 똑같잖아 이거. 저런 거 듣지 마 은유야. 듣지 마. 저렇게 말하는 거 다 듣지 마. 저렇게 얘기하는 거 다 듣지 마. 듣지 마. 이러지 마. 듣지 마. 그만해 너. 순보라도 정신 차려. 얘네가 지금 너 좋아서 이러는 줄 아냐? 응. 그냥 이런 거 맛있는 거 얻어먹고 싶어서 그냥 좋아하는 척 하는 거야. 아니거든요. 그쪽 카트에서 우리 보라 누나 뺏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맞아요. 어디서, 얼굴만 커가지고. 보니까. 어우. 우리가 계속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계속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계속 잡드만. 여기서 우리가 연애를 딱 끝내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그러면 뭐 이 코너 끝내겠다는 얘기야 지금? 남자답게 한 판 붙으시죠. 어, 그만 아, 붙여. 아이고. 야 이게 어린 게 겁도 없이. 야, 형 유단자다. 전 동네 짱인데요. 오. 어느 동네인데? 링딩동. 그게 웃겨? 링딩동. 링딩동이 웃겨. 지금 웃긴 거야 이제. 잠깐. 아니 형. 왜? 잘생긴 외모. 뛰어난 유머 감각. 혼자 보라 누나를 독차지하려는 셈이야? 그러는 너야말로 이 길다란 다리, 오똑한 코, 큰 눈, 섹시한 입술까지. 넌 너무 완벽해. 보라 누나,
이런 날 가질 생각 없어요? 와, 완전 갖고 싶어요. 야, 완전히 원해요. 그만해 임마. 보람 나 마음까지 밥 말고 내 마음까지 가져갈 셈이야? 내 마음까지 뺏어갈 셈이냐고. 다들 그만해. 니네 얼굴에 묻은 김이나 떼고 말해. 김? 김이 어딨어? 웬 김? 다 묻었잖아. 잘생김. 아니 너희들 무겁지도 않아. 왜 이렇게 짐을 지고 있어? 짐? 짐? 무슨 짐? 멋짐. 잠깐만. 다들 얼굴에 마가 꼈어. 마? 마? 아니 무슨 마? 무슨 마? 카리스마. 아, 선생님, 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재수 없습니다. 재수. 왜 재수 없어요? 어? 뭐가 재수 없어? 나는 너무 좋은데, 나는 너무너무 멋있는데. 얘들아, 앉자. 먹자, 먹자. 배고프지? 앉자. 와. 앉아. 야, 신보라. 응? 애들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뭐가 이상해? 정신 상태 제대로 된 애들이랑 사귀던가, 어? 또 진짜 정신 차려라, 정말. 아, 먹지 마. 샤이니 꺼야. 얘들아, 이거 먹고, 이 고기 먹고, 저 괴물 좀 없애줘. 얼굴 큰 거. 괴물. 괴물? 금발이야, 얼굴. 야, 너 지금, 애들이 지금 너 좋아하는 거 같지? 아니라니까. 너 정신 차려. 너 또 만날 거지? 어. 너 또 만날 거야, 얘. 다음 주에 또 남자 생길 거야, 어? 아니야. 아니, 누나. 이 누나 너무 해퍼. 아이, 저기요. 아니, 보자 하니까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던 드림걸이란 말이에요. 드림걸이야. 아, 드림걸이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아, 이거 원래 제가 하는 겁니다. 이거. 왜? 뭐 하는 거야? 샤이니 건데. 그만해요. 이래요. 가서 이래요. 이거 샤이니 건데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우리가 뺏겼나 봐. 우리 샤이니의 드림걸. 드림걸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야, 너네 뭐 악몽 꿨냐? 어? 야, 이런 누나 만나지 마. 누나는 말이야, 자고로 능력 있는 누나를 만나야지. 내가 진짜 능력 있는 누나 소개시켜줘. 능력 있는 누나? 이분까지 올진 몰랐다. 어? 원더우먼! 어머머머. 저기요. 원더우먼이 아니고, 그냥. 동네 변태 아저씨 같아요. 뭐래니 너 진짜. 네? 오늘 단 낼 거야. 아, 저는 뭐 다시 태어나도 개그맨을. KBS 시험밖에 안 봤습니다. KBS 네 번 만에 제가 1등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2013년 KBS 신인 코미디 연기자 모집 원서 접수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개그요? 개그란 이상민? 평생 함께 가지 않을까? 공기 없어서는 안 돼. 밥 돌아서 또 배워봐요. 평생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은 진짜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겠다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슴이 뛰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 떨지 마라.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생각이. 조금 어렵지만, 좀 힘들지만 많은 지원 바랍니다. 용기 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는